굉장히 많이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언제부터 그렇게 아끼셨나요? 언제부터 짠돌이 생활을 하셨나요? 뭐 그런 댓글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특별히 아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용돈이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그랬는데 뭐 먹거나 뭐 PC방 가거나 뭐 그런 데 썼었던 것 같거든요.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2, 3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 등쌀에 떠밀려서 네,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일을 했던 거는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요. 불량을 검사하는 일을 했었어요. 보라색깔 뭐 약품 같은 거를 거기다 묻힌 다음에 되게 큰 신나통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약품을 싣고 붉은 전구 조명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었었는데 거기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비춰보면은 기포 같은 게 있는지 구멍 같은 게 있는지 그게 보여요. 그래서 만약 구멍이 있으면은 불량인 제품이었던 건데 8시간 동안 이제 중간중간 잠깐 쉬는 시간 빼고는 계속 서서 일을 했어야 됐고 그 신나통이 앞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딱히 마스크 같은 거를 안 줬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신나 냄새를 맡아야 되다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팠었어요. 며칠 정도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하면서 슈퍼에 들려서 과자를 하나 사려고 했었어요. 지금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과자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좋아했던 게 초코틴틴이라는 과자였는데 7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르바이트비가 1시간에 뭐 2,000원 초반 정도 했었는데 그 과자를 들고 주인한테 딱 가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 돈을 못 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과자를 들고 그대로 밖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과자를 사 먹지 않았어요. 그렇게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에 계속 군것질 같은 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조금씩 약간 절약 습관이 잡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대학교에 가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주말에만 했었는데 그런 뭐랄까 통돼지 바베큐 뭐 이런 거를 구워주는 뭐 그런 곳이었었는데 엄청나게 넓었어요. 뭔가 서비스 직종이 저랑 참잘 맞지 않는구나 하고 그때 많이 느꼈었는데 손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뭐 어서 오세요 뭐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좀 상냥하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뭔가 숫기도 없고 뭔가 좀 어리버리 되기도 하고 해서 그런 걸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맨날 사장님한테 혼났었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진짜 혼나고 눈치 보고 하다가 이제 집으로 오면은 뭐 맥주 한 잔을 하고 싶기도 하고 치킨을 한 마리 시켜 먹는다던가 뭐 그렇게 하고 싶기도 했었었는데 하루 종일 이제 갈굼당했던 거 생각을 하면은 차마 그런 곳에 돈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도 뭐 월급날에는 그 당시에 뭐 9,900원에 순살치킨 두 마리 주는 뭐 그런 데가 있었는데 뭐 그런 거 하나 정도 사서 같이 자취하는 친구들이랑 뭐 나눠 먹고 뭐그 정도는 했었는데요.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재밌었던 거 하나는 거기에 타조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타조 밥을 아침마다 줬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타조 밥이 좀 무겁기도 하고 해서 되게 타조가 싫었었는데 지금 사회 나오고 보니까 타조를 사실 1년에 한 번도 볼 일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조금 많이 봐줄 걸 그랬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12월 말 정도에 군대를 가려고 휴학을 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40대, 50대인 아저씨 분들이셔서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뭐 조카같이, 뭐 아들같이. 식당이 그냥 몸만 좀 힘들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 27살 정도 되는 이제 비정규직 형이 한명 왔어요. 근데 그 형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규직이 이제 되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 형이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좀 많이 갈궜거든요. 되게 뭔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되게 많이 갈구고 일을 잘못해서 갈구는 것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괜히 이렇게 장난식으로 시비 걸고 좀 괴롭히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고 뭐 때리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말로 되게 뭐 비아냥거린다던가 하여튼 그 형이 그 당시에는 되게 싫었어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이제 퇴사를 하는 날그 형이 아 너는 진짜 군대 가면 갈굼 정말 많이 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상 군대를 가보니까 고참들이 다 그냥 그형 같더라고요. 뭐좀 힘들긴 했었지만 그래도 뭐그형 덕분에 간접 경험을 해서 나름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되게 고마운 건 아니지. 하여튼 되게 갈궜어요. 그때 나랑 7살 차이였으니까 지금 몇 살이냐? 한 40살 넘었겠네. 잘 지내시죠? 네, 그렇게 입대를 하게 됐고, 저는 군대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친한 뭐 동기나 선임이나 후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군인들이 돈을 많이 쓰는 게 이제 외박을 나가서 많이 쓰는데, 그냥 PC방 가고, 그냥 모텔에서 자고, 뭐그 정도 하다 보니까 사실 외박도 많이 안 나갔었던 것 같아요. 나가면 딱히 할게 없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잠깐 다단계에 끌려갔다가 네, 다시 풀려나서 그 뒤로 또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거기서도 약간 제품 테스트나 제품 검사 뭐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몸은 사실 힘든 게 없었는데 앉아서 계속 하루 종일 검사만 하는 거라서. 근데 거기는 이제 주야간 2교대를 하는 곳이어서 잠 패턴이 좀 많이 무너지면서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었었죠.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제가 95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돈을 받았었는데요. 거의 한 달에 뭐 한 5만 원에서 정말 많이 써봐야 10만 원? 뭐 그 정도만 쓰고 거의 매달 90만 원에서 막 95만 원, 97만 원 이렇게 적금을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군대도 제대했고 하니까 조금 집에 좀 손을 좀 덜 벌려보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사실 굉장히 힘들게 일을 많이 하셨고 정말 안 쓰고 안 입고 안 드시고 해서 도와주시는 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정말 열심히 돈을 잘 모았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공장에서 월급날이 되면은 다 같이 시내로 나가서 옷도 좀 사고 술 한잔 하고 뭐 이런 약간의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20대 초중반 뭐 이렇다 보니까 한참 뭐 술도 많이 마시고 꾸미기도 좋아하고 이런 나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뭐 그런데도 딱히 따라다니지는 않았었어요. 옷도 사실 동생이 군대 가 있는 상태였는데 동생이 1학년 때 입던 옷을 그냥 제가 다 그대로 물려받아서 입었었고 딱히 또 술 먹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약간 주변의 형들이 좀 또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했던 게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때 나름 복학 준비 열심히 하면서 되게 뭐 재미있게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제 복학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는데 뭐 많은 뭐 대학생들이 그렇지만 정확한 꿈이랄까? 목표랄까? 그런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졸업한 선배들 뭐 이야기 들어보면 뭐 돈도 못 받고 일한다더라 아니면 뭐 20만 원 받고 일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싸이월드 같은 거가 이제 한참 할 때였는데 뭐 60만 원 받았다고 뭐 너무 행복해 하는 느낌의 그 글을 막 올리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뭐 나름 행복했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돈 받고는 뭔가 일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긴 했지만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1년 더 미루고 이제 공장에서 1년 더 일을 했었죠. 뭔가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복학을 만약에 하게 진짜로 하게 된다면 학비도 필요하고 뭐 생활비도 필요하니까 하여튼 그때도 되게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해서 네, 돈을 많이 모았던 것 같고요. 그 돈으로 뭐 학비도 내고 생활비도 쓰고 했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장학금을 못 받았는데 그래도 2, 3학년 때는 좀 나름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 계속 장학금도 받았고 이제 겨우겨우 애니메이션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수습 기간 동안에 한 7, 80만 원 수습 기간 지나고 나서 한 103만 원 월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계약직을 거의 한 10개월 정도 하다가 정직원이 됐는데 네, 정직원이 돼서도 월급 급이 뭐 120만 원인가? 세금 떼기 전에 네, 그 정도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뭐 거의 10년 전이긴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월급으로 쳐도 되게 적은 돈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동안에 아르바이트하고 뭐 학교 생활 해오면서 나름 좀 짠돌이인 사람이었는데 월급을 그렇게 받고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사실 돈을 허투루 쓸 수가 없었고 그냥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친구들 만나서 술 한 잔 먹기도 사실 굉장히 좀 힘들었었고 한 번 마시면은 뭐 못해도 뭐 한 5만 원 정도는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살았던 집이 사당역 근처에 있는 2천만 원짜리 전세였는데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집이. 그래도 그런 좀 안 좋은 집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돈을 좀 빨리 모아서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좀 가치관이나 행동이나 습관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큰 계기로 사실 만들어지기도 하긴 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짠돌이가 되고 막 절약을 해서 내가 이 돈으로 막 뭘 해서 막 이런 거창한 목표가 있었다거나 뭐 그랬던 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그 상황 상황에서 그냥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행동을 했던 건데 그게 10년, 20년 모이다 보니까 그냥 지금의 이제 저라는 사람이 생겼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절약 생활을 하면서 돌이켜보면 아 정말 너무 잘했고 정말 나는 너무 열심히 살았고 생각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고 생각해보면 되게 미련한 행동도 많이 했었고 좀 미래에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행복을 좀 많이 갉아먹고 절제하고 뭐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요즘에 뭐 돈 그렇게 많이 벌고 사실 그러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기도 한데 뭐 절약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래도 최대한 그 상황에 뭔가 행복을 너무나 이렇게 제한하고 절제할 만큼까지 절약을 하는 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의 기억을 갖고 그 당시로 돌아가던, 지금의 기억을 다 잊은 채 10년 전, 20년으로 돌아가던지 간에 아마 저는 똑같이 사실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그게 최선이었고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절약을 한답시고 건강이 좀 많이 무너졌던 적도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후회되고 슬픈 그런 일들이긴 한데, 굉장히 좀 힘든 상황 속에서 좀 윤택한 미래를 그리면서 안 쓰고 안 먹고 해서 돈을 좀 모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절약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쩌다가 짠돌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봤고요. 이런 큰 사건이 없는 이야기라서 재미있게 들으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독자분들 중에서 뭐 단 몇 분이라도 약간의 절약 동기부여가 됐으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밤이라면 좋은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잘 생각해보고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